안녕. 여기는 에이턴의 숙소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가기 위해 짐을 다 쌌고요. 나머지 멤버들은 먼저 회사에 갔어요. 저희는 윤규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번 여행도 윤규와 방을 씁니다. 확대 어떻게 하지? 어제 왔다. 으쌰. 귀여워. 이게 우리 캐리어예요? 맞아, 이게 저희 캐리어고요. 여기는 연규칸, 여기는 제칸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별거 없어요. 양말, 잠옷, 그런 소고칸. 이거는 이제 여분 신발이고요. 이거는 저의 스킨을 책임져줄 스킨케어 용품들. 그리고 모자 두 개 챙겼고요. 이것은 혹시 몰라서 가서 목욕을 할 수도 있어서 입욕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또 여기는 슬리퍼고요. 여기는 이제 샴푸, 뭐 트리트먼트, 클렌징 밤 등등등등. 요렇고롬 저 이제 LA OOTD들입니다. 제가 LA 가기 위해 옷을 좀 샀는데요. LA 가서 입으려고 산 구제 셔츠고요. 색깔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짜잔, 이것도 이번에 미국 가기 위해 샀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죠? 예뻐요. 야, 여기 이제 제 차례인데요. 이거는 파자마 잠옷이고요. 이거는 후드집업인데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구멍 나 있는 후드집이어가지고 이게 바람이 송송 들어와서 후드를 입는데 시원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폼클렌징 이런 거 챙겼고요. 그 칫솔 치약도 챙겼는데 그거는 자주 할것 같아서 가방 메고 다니는 가방에 넣었고요. 이게 진짜 고마워. 나 칫솔 치약 안 챙겼어. 달랑이고요.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메이크업 지울 수 있게 이런 지우는 것들 챙겼고요. 모자들이고요. And this is the shirt. This is sleeveless and pants. Shirt. 그리고 이거는 신발인데 약간 무슨 그거 옷에 맞춰서 신으려고 신발을 하나 더 여분으로 챙겼어요. 캐리어는 이 정도 넣었고요. 내일 잘 갔다 올게요.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이제 출발할 거예요. 여긴 어디? 나는 놈. 출발할 때는 안전벨트 꼭 매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안녕. 뭐야? 귀여워. 안녕. Hey guys, this is Incheon. Here is Incheon Airport, and we're gonna going to where? USA, LA. LA. Yeah. Oh. Yo, Los Angeles. City of stars. 네, 오늘 이제 저희 또 LA 가려고 이렇게 공항에 왔고요. 맞다, 오늘 200일이에요. 맞아요. 야, 어떻게 출국하는 날딱 200일이냐? 200일 날 한국 떠나기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데뷔를 하는 거지. 근데 미국 가도 200일이에요? 제가 혹시 내려줄 수 있어? 네, 여러분. 민호는 자고 있어서 저희끼리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맞아요, 저렇게 항상 입 벌리고 자고요. 맞아요. 또 고개는 360도 360. 또 롯데월드 가면 자이로 스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호가 잠자는 걸 보고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재미없다. 그래서 밍밍이의 자이로 스윙이 원래 이름인데 이제 밍밍이는 이제 아무래도 롯데월드의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묵음이 되었어요. 세현 씨도 어떻게 묵음 안 될까? 자, 바깥을 보시면
네, 오늘 화창한 날씨인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 보입니다. 에이, 철링! 한국에 있는 선행이들은 우리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재밌게 열심히 무대하고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정말 기대되네요. 비행기를 이렇게 오래 타보는 것도 처음인데 기대가 되네요. 안녕! LA 가요! 드디어! 들어가는 것까지 해주고 저희 들어가면 바로 안녕! 도착! 들고 싶어 차라리 온종일 눈 뜨면 고민에 시달리니까 LA로 떠나요. 비행기 탔는데요. 안녕. 비행기에서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평가 자리인데요. LA 가는 길에 밤에 약간 어두운 데서 밖을 보면 별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저희 비행기 탔어요. Oh my gosh. 떠나요. 저게 일본이나 태국 가는 거랑 좀 다른 어떤 거예요, LA? 저 LA 처음이에요. 저도 LA 처음이에요. 최대한 약간 LA 사람처럼 한 것 같아요. LA를 위해 옷을 세 벌이나 샀지만 그 어떤 옷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뉴질랜드를 좀 많이 왔고, 저는 나는 매해 여름방학마다 왔다 갔다 거든요. 루틴이 있겠네, 너만의 루틴이. 그러면 저희가 밥 먹을 때나 좀 시끄러워도 될 때. 왜냐면 저희 바로 자야 돼요. 맞아, 저희 지금 이제 깊은 수면에 겨울잠을 잘 시간이었어요. Because 시차 맞춰야 돼. 더워서. 그러니까 저희는 누나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주무세요.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잠시간 듣는 것도 오랜만이라 너무 기대되고 잘 예전에. 저도 잠시간이 처음이어가지고 걱정되긴 하지만 그럼 한번 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에서 만나요? 네, 엔젤레스에서 보자고. 제가 오늘 LA를 위해서 해리포터 옷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게 안 왔는데 네. 오늘 딱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딱 도착했다 대박. 그래서 그 찾아가야 돼. 숙소에 다시 가서 가져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와, 나도 옷 왔으면 코치복을 그리핀도. 아, 이게 그거구나. 아니 근데 이 형 진짜 대단한 게 이게 털이에요. 지금 한여름이잖아. 그니까요, 한여름인데 지금 아까 공항에서 이걸 입고 있었어요. 맞죠. 이따가 입을 거예요. 저 해리포터 없이 조금 못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나에 빠져보고 싶어요. 그 N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터닝한테 빠졌어요. 앞에 비행기들이 출발을 하면 저희도 출발을 할 것 같아요. No! 이 비행기 좀 멋있어요. 승원이의 머리 귀엽죠? 경민이의 머리, 윤규의 시트와 구분할 수 없는 머리. 어? 진짜 이제 뜨는 거 같아. 얘로 이제 합성. 이제 이거 썸네일 있다고. 오케이. 야, 잘생겼네요. 여기 V 한번만 해주세요, 혜민씨. 야, 귀엽습니다. 야, 잘생겼네, 잘생겼어. 멋지다, 서민이. 저게? 진정하실게요. 무슨 일 탔어요? 아, 뭐, PS 저거. 하나, 둘, 셋. 하나, 오. 하나, 둘, 셋. 어, 완전 빠르게 달리지. 어떻게 하자. 일본어 만드는 정신을 놓고
여기 90분이죠? 뒤에 비행기에서 완전히 안 움직이게 내려야겠어요. 영화도 보고 일어나서 화장대 지우고 그리고 밥 먹고 또 다시 잤다가 둘 다 일어나서 나라랜드 야무지게 컵라면을 한번 먹으면서 보고 뒤에 멤버들 AI 이렇게 보는 걸로 Yo, what's up, USA? 지금 이제 여기 있고요. 이만큼 왔어 우리가. 그래도 저희 되게 지루하지 않게 온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알뜰하게 쓴 것 같아요. 잠도 자고 그렇지. 예능도 보고 영화도 보고. 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어요. 여기 공항은 어떤 느낌? 야구장이다. 와 이제 차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까 점점이었는데. 오. 도착. 레아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차에 좀 배고프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찍고 있어요. 시간을 돌려서 고향장까지 가려 합니다. 지금 이제 시차 적응 때문인지 멤버들이 뻗었어요. 메이비 한국 지금 3시? 한국? 한국은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외국 시간은 오후 1시 40분이고요. 제가 미국 와서 쓰려고 선글라스도 샀어요. 어때요? 멋지죠? 직접 배달 한 건 아니고 배달 시킨 그리핀도르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먹을래요? 다 녹은 걸 먹고 있네. 다 녹았어요. 여러분 안녕. 한번 먹어볼게요. 저의 케이콘 의상도 역시 크롭이에요. 인사. 이게 무슨 분위기야? 이게 무슨 분위기야? 이러네. 야야야 참아. 아, 주워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버린 사람 뭐 해?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버려야지. 영민아, 그렇게 자면 너 2m 돼. 2m는 그만 자죠. 2m 한번 찍어보지. 에이턴을 위해서라도 그만 자죠. 형 2m 되면 저희 팀에 불균형이 생겨. 어디서라도 어디서라도 배꼽을 까는 영우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는 저희 호텔입니다. 안녕. 지금 리허설 끝나고 저희 밥 먹으러 가려고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요. 뭐 먹죠, 주윤 씨? 비밀이에요. 말하지 마실게요. 왜 물어본 거죠? 사실 몰라. 아니요? Maybe 삼겹살? 아, 정해진가요? Yes. 오늘의 OOTD 한번 소개 가시죠. 랄로야. OOTD. 랄로야, 랄로. 오, 그렇게 상의와 신발에 깔맞춤함으로써 패션의 감각을 한층 높여줌으로써 선글라스 쓰므로써 그리고 멋을 더해줌으로써 근데 그래픽 누르는 알겠는데 지금 한여름의 양털이 뭡니까 지금 이거? 제가 추워서 입겠다는데 불만이세요? 어머 미안해. 하나 둘 셋. 짠!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사주세요.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야무지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 이게? 이거는 네팔스. 마지막 고기 먹어줘야 돼. 지금이야. 에이! 또는 What's your name? 아, 미스! 오! 미스!